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이번 주 수업 진행할게요. 첫 번째 표현, 신고할 물건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600불이 넘는 물건 신고하셔야 돼요. You need to declare anything that is over 600 US dolla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공손하게 묻기 표현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인 뭐뭐 할까에서 뭐뭐 할지로 표현을 바꾸어 공손하게 묻는 방법입니다.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처럼 존댓말이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would, could와 같은 조동사를 활용하거나 수동태 표현을 활용하여 격식체 표현을 나타내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어디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어? 처럼 돌려 말하는 것도 영어로 말할 때 공손하게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예요. 예전에 의문문과 평서문의 차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네, 평서문은 은는가 다음에 다, 즉 주어가 동사보다 앞에 나오는 반면 의문문은 다 다음에 은는가, 즉 동사를 주어보다 앞으로 끌어와야 한다 라고 알려드렸었어요. 오늘 학습할 표현은 당신은 말해줄 수 있어 라는 하나의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버스 정류장은 어디야? 라는 의문문이 들어가야 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말로 합쳐보면 당신은 버스 정류장이 어디야?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럼 어떻게 말해야 자연스럽나요? 네, 당신은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어? 어디야? 에서 어디인지, 즉 물음표를 제거하셔야 돼요. 이 말은 의문문에서의 주어보다 앞선 동사를 주어 뒤로 옮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문으로 직접 만들어 보면 당신은 말해줄 수 있어? Can you tell me?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니? Where is the bus stop? 에서 어디인지로 바꾸기 위해 Where the bus stop is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 you tell me where the bus stop is? 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로비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궁금해요 라는 I wonder를 넣고 그 다음 제가 로비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나요? Can I use the computer in the lobby?를 바꿔서 I can use the computer in the lobby를 만들어 합치면 I wonder, 나는 궁금해. I can use the computer in the lobby. 나는 로비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가 궁금해. 라고 돼서 여전히 좀 이상하죠. 왜일까요? 네, 로비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가 궁금한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한데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원래 I wonder와 뒷문장 사이에 if 혹은 whether를 넣어주셔서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I wonder if I can use the computer in the lobby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WH,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의문문인 경우에는 뭐 인지 아닌지라는 말이 필요하니 그 말에 해당하는 whether 혹은 if를 활용하여 두 문장을 이어준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서 19차 지수업 예문 만들기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총정리! 오늘 우리는 궁금한 것에 대해 돌려 말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어요. 왜 돌려 말해야 하나요? 네, 공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었나요? Can I, can you tell me? 혹은 could you tell me? 혹은 저는 궁금해요 라는 I wonder로 문장을 우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니와 같은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에서 동사를 주어보다 뒤로 빼서 뭐뭐 한지로 바꿔서 덧붙이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원래 문장과 의문문을 이어주는 WH 의문사가 없는 경우, 즉 구체적인 정보가 아닌 뭐뭐인지 아닌지 yes or no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네, 두 문장 사이에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if나
whether를 넣어서 두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고 정리해 주세요. Can you tell me where the bus stop is? I wonder if I can use the computer in the lobby. 이번 주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 저는 어디서 표를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I wonder 어디서 표를 구매할 수 있는지 어디서 해당하는 where I can buy tickets. I wonder where I can buy ticket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 당신은 제가 이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내가 어디에 있는지 where I am 이 지도 위에서 on this map 붙여서 Could you tell me where I am on this ma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래요? 말해줄래요? Can you tell me 당신이 누구인지 who you are? Can you tell me who you a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할지 말해줄래요? Can you tell me 몇 시에 우리가 도착할지 What time we are arriving? Can you tell me what time we are arriv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체크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I wonder 제가 지금 체크인할 수 있는지 Can I check in now?에서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뭐뭐 있는지 없는지 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if로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I wonder if I can check in now.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행을 갔는데 어느 식당을 가야 할지 몰라 숙소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Can you recommend a restaurant for me? 레스토랑 추천 하나 저에게 해주실래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자 Let me think, 어디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Oh, do you know the market across the street? 길 건너 마켓 알아? 라고 물어요 So yes, 알아요 라고 말하니 The restaurant is next to it 레스토랑 하나가 거기 옆에 있는데 It is quite good, 거기 좀 괜찮아 라고 말해 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몇 시에 문 여는지 알고 싶어서 몇 시에 문 여는지 알고 있나요? 라고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Do you know 당신은 아시나요?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식당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 아침 9시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성실한 자가 승리한다. 겁먹지 않고 해외로 떠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이번 주 학습 내용도 열심히 연습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Bye bye. See you soon.